광주시가 경제 분야를 주제로 한 올해 첫 시정 업무 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 기업 지키기와 선도형 실증 도시 본격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4일 열린 업무 보고회는 실국별로 하던 신년 업무 보고에서 탈피해 정책 분야별로 나누고 지역 기업인 소상공인, 건설사,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우리 시 업무 보고 자리에 민간의 기업과 기관 단체를 모신 것은 개청 이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의 다양한 목소리 폭넓게 수렴해서 경제위기 극복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지역기업을 지키기 위해 인공지능, 미래차, 반도체 중심 선도기업 유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은 물론 건설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속 집행, 조기 발주, 통합 심의를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도형 실증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혁신기업 44개사에 광주 전역을 실증 공간으로 제공하고 광주역 창업밸리 내 빅골 창업스테이션 개관, 창업펀드 조성, AI 영재고 설립 등으로 창업 모델을 창출할 방침입니다. 광주시는 2월 말까지 9차례에 걸쳐 교통, 글로컬 대학, 복합 쇼핑몰 등 다양한 주제로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 업무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에서 일로 광주 정지현입니다.